쉬쉬. 오늘 아침은 이거 버터프레첼이랑 이거 새로 나온 녹차 브라우니 이거 먹을 거예요. 제가 또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요번에 또 있더라고요. 저번에 없었는데. 그치? 얘는 요 빵을 짭조름하면서 버터의 고소함. 냉장고에 내가 하루 놔뒀더니 조금 그러네. 어디다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그런가? 가보진 않았지만 빵이 고장났지. 아니 거기 가면은 이제 퍽퍽하고 이런 빵들이 막 많을 것 같고. 아 맛있어. 아 이거 그리고 싶게 생겼어. 귀여워. 먹다 보니까 여기 좀 단맛이 있네. 연유가 있나? 근데 저는 이거 앙버터보다 버터만 있는 것을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팥을 막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입술 안에 이거 하얀 거 그거 생겼어. 아파. 이거 또 새로 나왔다고 해서 녹차 브라우니. 여기가 이제 녹차 부분. 그리고 밑에가 브라우니. 오, 맛있어. 단짠 단짠. 어 녹차의 향이 살아있구만. 대단한 도전. 멸치의 도전. 난 티를 막을래. 아 왜? 아 쫄깃다. 먹성에 문제 있어. 웃어. 대답은 악으로만 한다. 아 이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맛있다. 또 바로 주문을 넣어놔야 돼요. 아무리 의식의 흐름 같이 보여도 이게 다 워킷줄이 있으니 뭔가. 예, 감사합니다. 아, 저 배달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 간짜장 곱빼기 하나랑 짬뽕 하나요. 네. 네. 너무 창피했어. 부끄럽고, 쑥스러워. 이렇게. 요따만 심하면서, 이렇게 먹어야겠다. 자, 언제 오지? 맛있겠다. 어, 이거 곱빼기 맞죠? 네, 맞아요. 브리시커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가자. 아이고. 아이고. 간짜장, 곱빼기. 마무리는 양손으로. 너도 면상을 좀 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청양고추 이렇게 또 부어가지고. 단무지 말아가지고. 오, 매콤매콤. 아, 한 가지 부족한 거. 이사를 하든가 당구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 조금 부족하다. 이리와. 짜장면만 먹으면은 또 섭섭하니까. 이번에는 또 즉석 짬짜면. 짬뽕을 살짝 데려와가지고 짜장면이랑 같이. 오, 색깔 좋아. 한 입에 또 넣어줘야 돼. 왜냐면 고추짜장이 됐기 때문에. 매력적이야. 아유 체했을 때 고생 많으셨네. 짜장면 제일 먹고 싶었다며? 제가? 어. 내가 그랬나? 어. 쫓아하지 말고. 어? 빡쳐하지 말고? 쫓아하지 말고. 아, 짬짜면 전수 받아서 먹었더니 괜찮네. 나도 어디 배웠는데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역시 먹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원천 기술을 훔쳐왔구만. 더 큰 거.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서 체한 거야? 뭐 어떻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다가 체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급하게 먹었어. 맛있는데 맛있어서. 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맛있어서. 아이 이거 아닌데. 맛있어서. 이거 아닌데. 찝찝한데 이거. 아 진짜 먹은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었는데 왜 체했냐? 나는 왜 같이 죽 먹고. 나 죽 요만큼 먹었는데 왜 또 한 번만 먹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간식 타임.
마카롱 먹을 건데 얘는 이거 녹차 초콜릿이고 얘는 귀엽게 생겼는데 속에는 치즈예요. 뽀또. 먼저 궁금했던 녹차. 녹차 초콜릿. 맛있다. 쌉싸름한 게. 한 번 더. 아직 좀 덜 녹았는데 맛있다. 근데요 얘는 곰. 곰인가? 아무튼 뽀또. 크래커가 딱 씹히면서 맛있어 맛있어. 행복해. 역시 마카롱은 작은데 강해. 굉장히 처참해진 모습이에요. 여기가 콘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눈, 코, 입 같은 느낌. 아 입은 없구나. 이거는 살 때 아 미쳤냐. 이거를 살 때 이상하게 뽀또 맛이 땡기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녹차는 이 초콜릿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아주 비집 잘하네. 요거 꼬끄도 맛있고 그 안에 필링도 맛있고.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날 죽 먹는 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굉장히 칭찬을 해주더라고 오빠가. 그래서 아 이게 뭘까 나 되게 좀 이상했거든. 왜 오늘 알았네? 돌려서 말한 건데 못 알아듣고. 아 죽 먹는 일이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야 진심으로 그런 거야. 그래? 아니야 오늘 보니까 아니던데? 지금 농담하고 진심은 궁금하니까. 맛있다. 이보다 아 진짜 순삭이다. 죽도 순삭이야. 내가 다 먹었어. 어제 한 입 줄라고 했는데. 더 까먹었어. 안 먹어. 너무 맛있어. 아니야. 또 사주세요. 아 그래요. 다음에 세 개. 그래. 오늘은 비비큐를 사왔어요. 비비큐. 오랜만이야? 안녕? 얼마 전부터 또 후라이드가 땡겼는데 BHC는 배달요금이 5,000원인데 BBQ 요거 알아봤더니 2,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 배달시켜야지 했는데 아 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게 또 이제 그 매장부터 1.5km 반경 이내 거기만 이제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4,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얼른 진짜 거의 드라이브 스루 하듯이 도착 시간 정해놓고 가가지고 바로 픽업해서 바로 왔어요. 마침 티슈 뽑듯이 열고 착착착착. 이거 시즈볼은 오 진짜 타이밍이 좋았어요. 뭐냐면은 이 지금 네고왕 그 이벤트를 하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7,000원 할인을 받아서 얘를 샀는데 그 이것도 주더라고요. 두 알. BHC 느낌 나는데 아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뒷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싸게 먹어서 좋을 뿐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후라이드가 먹고 싶었는데 또 어찌 여기다가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입 혓바늘 났는데 나 같으면 안 먹어봐야겠다. 고통을 참고 먹고 있어. 고통을 즐기는 편. 아 잔잔한 SM. 다리. 수발놈이라고? 발음 조심해. 힘 빼고 수발을 든다. 처음 알았어. 아 진짜? 아 수발을 들어. 아 수발을 드는 자신이 지은 거야. 자신에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 완전 폭살이네. 굉장하다. 이것도 뭐야? 엄청 폭살. 집안 자랑거리야. 저 굉장한 거를 또 이 부분. 이 부분 아주 바삭하고 주가? 아니 그냥... 러브 테스트 통과. 아 통과 이번엔 통과. 자. 너 근데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테스트 통과했는데 인턴인가? 내 나중에는 이제 이거 껍질만 발라줄게.
껍질 좋아하니까. 아니 짠하다. 혼자 카메라 놀이. 아 이거 튀김이 맛있어요. 속에 노랗긴 한데 그 체다 치즈 맛 아니고 단맛이 나면서 전 체다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아주 좋아요. 안 좋아하는 것도 있네. 근데 또 그게 아니야. 체다 치즈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저 좋아하는 거라고 칩시다. 조투게더. 눈만 동그랗게 뜨면 다. 또 있어. 저도 가짜 사나이 지원합니다. 체다 테스트. 저도 힘 하나는 자신 있어 가지고 먼저 뭐지? 이거 푸시업. 자, 형이다. 몇 개 할 수 있나? 하나. 이건 좀 진짜 자신 있지. 내가 복근이 좀 있다고? 웃지 마. 웃기지 마. 알았어. 웃기지 마. 가만히 있어. 알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저 아까 분명히 이거 체다치즈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체다치즈가 들어갔대요. 저는 정말 체다치즈 맛이 안 나서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아 이게 들어갔었구나. 저를 믿지 말아주세요. 아니 문자 한 달 닮아. 그냥 보통은 이런 거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문자 안 했어. 아 진짜. 또 디저트 타임. 큰데 그만하자. 가자. 큰거요. 아, 이거는 또 제가 또 아껴가면서 야금야금 먹고 있는. 아이고 깡깡 얼었네. 그리고 일부러 지금 불편하게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거 한 통 다 먹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그나마 자제를 할 수가 있는. 뭔 말인지 알죠? 아 여기 이만큼 포고 싶었는데 아 여기 새로 나온 보라색깔 쓴다. 하하하. 아 그리고 블랙 소르베 아이스크림 신상이 있어서 사먹었단 말이죠. 되게 쓸 줄 알았는데 안 써요. 레몬 맛이 나는데 달아. 색깔이 너무 까매가지고 약간의 살짝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 이거 매력적이에요. 레몬에다가 우유를 섞은 느낌? 일부러 수저도 작은 걸로. 그 뭔가 그 성취해가며 먹는 그 맛. 너무 쉽게 먹어버리면은 소중함을 모르고 괜히 갖다 붙이고. 어우 또 땀에 쩡하네. 거의 아이스크림 산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캐오듯이 민트 초코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코나무 숲을 샀는데 그 다음에 뭐 코앵크랑 블랙 소르베랑 아 쫀득공화 그거 샀는데 사오자마자 민트 초코랑 쫀득공화분 다 먹고 지금 엄마는 외계인이 나왔는데 초코나무 숲이 안 보인단 말이죠. 어디 갔어?